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천국가는 그날까지 내 영혼 지키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합시다. 이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승리의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YRC 뉴스와 주보 또 영상 광고 통해서 언급된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2023년 교회적으로 펼쳐나갈 스타트만 운동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스타트만 운동은 우리가 주일 출석 성도 1만 명을 향해서 언약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흐름인데 만이라고 하는 것은 1만만이 아니고 찰만 가득 찰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교구와 각 기관, 각 부서, 각 구역 모든 모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를 가득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그것도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지점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생명 구원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하지 않을 바에야 존재할 이유가 없고 영혼 구원 안 하고 생명 구원 전도에 관심 없으니까 유럽 교회 문 다 닫았고 미국도 문 닫고 있고 한국 교회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제사 삼으라.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단이 난장판 치니까 다 교회 문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생명 구원하지 않을 바에야 우리 여기서 우리 짜피 구원하던 우리는 천국 가야지. 여기 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기관, 모든 부서들, 모든 중직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생명운동에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새가족 정착이에요. 새가족이 정착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까지 2000년부터 정확하게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주보를 보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0년까지가 20년인데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매년 2,000명 이상 등록했습니다. 1월 1일이 1번입니다. 2월 12월 31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0명 이상이 20년 동안 왔는데 2,000명 곱하기 20만 몇 명 됩니까? 4만 명이 넘어야 돼. 4만 명이. 또 어디 갔어요? 수없이 새가족이 와서 등록하는데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그냥 없어져. 복음을 한번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와 제자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힘을 얻고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237라도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할 때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새가족이 교회화돼야 된다. 교회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예언교회 등록해서 다니면서 구원 얻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전도에서 이 교회 정착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회가 지금까지 우리 예언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쭉 점검해 보니까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불과 몇 명밖에 안 보여. 내 눈에. 거의 관심 없습니다. 전부 다 창세기 3장 내 것 중심에 관심 있지 생명권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생고생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한번 싸워보자고 고집 부려봅시다. 누가 이기는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딱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고난당합니다. 이것저것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영적인 거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당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부터
영적 정신 바짝 차리시고 새우도 정착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삼인일조입니다. 삼인일조 전교인이 사회적 정착을 위해 힘차게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인도자와 동역자 두 명, 그분도 함께 새 가족 관리하는, 그래서 영적 세겹줄로 싸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세워줘서 여러분처럼 교회화되고 제자화되고 중직자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후손들까지 언약 전달하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맹문 가문이 된단 말이에요. 후손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신앙생활 잘한 모습을 얼마나 행복, 그 전에 행복한 게 없어. 그래서 삼겹줄로 싸자.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니라. 끊어지지라니.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넣어놨어요. 각양각색 팔도광산에 다 모였어요.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여, 그 무슨 뜻입니까? 각각각 다른 은사가 있어요. 다른 달란트가 다 있다고, 다 있습니다. 전교인이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이제 이 은사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영적 세겹줄로 사역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달란트를 다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잘해요. 막 데려와요. 데려오는 걸 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상하게 데려오진 잘 못해도 양육은 잘해. 메시지로 정리를 잘해줘. 잘 양육한 사람. 또 어떤 분들은 좀 잘 노는 사람이 있어요. 데려오면 막 신나게 분위기 잡아주고 막 놀아주면서 영적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이런 피스메이커도 있어요. 각자가 다 달라. 각자 달란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 어떤 사람 가르치는 사람 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삼일조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새가족 취향에 맞추어서 그 새가족에 맞춰준 최상의 조합을 이루어준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새가족에 맞춰준다. 한번 정착시켜보세요. 새가족의 취미가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 이 사람이 흥미가 있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무슨 대화를 원하는지, 거기에 맞는 분들을 3인 1조로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친구가요, 친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교회 안 떠납니다. 새가족이 보통 왔을 때 친구가 없어요. 어른으로 왔는데 뭐 그냥 기본적인 인사를 할지 몰라도 마음 열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가 되죠, 친구. 삼일조가 뭐냐? 친구가 되주라. 진심으로. 그래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예배도 같이 맨날 끼리끼리 앉아있지 말고 이 새가족 다 앉혀놓고 같이 세 사람이 한 사람 딱 데리고 포위를 해가지고 딱 줘. 도망 못 가겠다. 식사도 같이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어디 간다 하다 바쁘게 그렇게 설치지 말고 딱 이 세 가족 가면 같이 갔어. 둘이 가면 좀 멋있게 가잖아요. 세 사람 같이 갔어. 같이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설교들은 강단 메시지 포럼하고 또 기본적인 것도 서로 삶을 나누면서 간증하고 그럼 마음 열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데려와 끝. 아이고 지금 미안합니다. 내가 전도에 바빠서, 내가 찬양대 바빠서, 내가 모임에 바빠서 낙동과 오리알 만들어놓고 그 한두 번 오다 어색해서 안 와요. 성향에 맞는 사람과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수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시간 갈수록 불통이요, 불통. 전혀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 말만 계속해요. 사람 세 가지고 왔는데 막 새박질 자기 막 있는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끌어막아 메시지를 때리면 이 사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393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막 해대면 내 이렇게 많이 안다는 식으로 하면 다음에 대화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지.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무슨 말 해도 안 들어와요. 마음을 열어야지. 그 입장을 이해해 줘야지. 가능하면 들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이 관계가 계속됩니다. 과거에는 나이 든 전도에 나이 맞추었어. 나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 지역 사람끼리 교구 사람끼리 이렇게 진행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관리가 안 돼요. 이제 그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넓혀가지고 일단 3인 1조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3인 1조는 전 성도가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함께 힘을 합친 것이다.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두 명의 동역자들 선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출하세요. 오늘 다 받았지요. 제출하세요. 그 후에 전도된 새 가족하고 이제 뭡니까? 이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적 동역자로 여러분 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동역자 선정을 나는 없다. 나 동역자도 없다. 그럼 본인 이름만 적어내세요. 본인 이름만 적어내면 이제 새가족 위원회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좀 비슷한 성향이 될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3인 1조로 새가족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줍니다. 해주니까 아무 부담 갈 게 없어요. 뭐 신앙생활은 근데 부담, 이거 종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게 성경적 신앙생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성경 위드 함께. 이마누엘, 원네스, 아멘. 이 위드 이마누엘 원네스 누리는 것이 신앙,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함께 같이. 그 신앙생활을 교회에서요. 혼자 왔다 혼자 갔다. 그 신앙생활이 성경적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아멘. 같이, 같이.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가질 거 없어요. 그냥 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3인 1조로 새가족 정착하고 운동을 하구나. 나도 동참해야지. 나도 이제 오늘부터 이 주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기도해야지. 아멘. 그렇게 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당 헌당을 체험을 했는데 이제 2-3주 달아 5천 종족이 복음화를 체험하는 이제 언약 여정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행 지점장하고 봄점에서 와서 제게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교회 다른 교회는 융자 내 가지고 갑자기 이자도 못 내가 난리인데 이 교회는 빚을 다 갚았냐고. 도대체 어떻게 이 교회가 감동하길래 내가 그 이전에 영접기도 하자고 영접기도 보세요. 이리 와. 내가 당신이 온다는 말도 내가 오늘 영접 시키려고 내가 마음 작정하고 있어. 그래가 이런 분이 명함 딱 놓고 그냥 그렇게 앞으로 나갈 겁니다. 앞으로 필요 없고 지금부터 지금 그 영접을 시키면서 그들의 감동받은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왜 헌당 하나님 하게 하시냐고. 헌당 언제는 다 언제는 물질 문제 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났습니까? 교회 왔더니 뭐 데려와 보니까 뭐 그 건축이 어떻고 뭐 헌당이 어떻고 뭐든 막 계속 물질 이야기하니까 마음 다시 아픈데 이제는 완전히 끝났으니까 마음껏 복음만 전하자. 그래서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 양대 축으로 언약적 도전을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요. 이걸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변화된 영적 신분과 권세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자세를 다양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삶을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 전략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으로 이제는 바로 승리의 플랫폼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축복을 여러분 체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영적 군인의식입니다. 10절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끝으로
강조한 것이 뭐냐? 마귀의 관계에 그랬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창세기 3장의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터.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요, 영적 군인이에요. 영적 군사라고. 아멘. 군인이요, 군인. 영적 군사. 언약 공동체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교회가 전투적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 싸움하는 교회라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가장 무서운 선교와 전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 실체가 나와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에 보면 흑암 세력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마귀 사단, 큰 용, 옛뱀. 여러분 큰 용 봤어요? 큰 용 있냐고요? 성경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불교, 저 싱가포르, 저 태국 가와 큰 용. 싱가포르에 갔더니요, 용이 얼마나 크냐? 공원에서 대가리가 있는데 그 대가리가 꼬리를 물고 몸통을 해 저 도로 밖으로 나가서 저 도로 건너에 꼬리가 있어요. 용이 봤냐고요? 용이 있냐고요?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요, 이 귀신들린 자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이 용을 걸어내는 겁니다. 지금 큰 용, 옛뱀. 그리고 사자들은 뭐냐? 이 원에 보면 천사들 그래야 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 장 중에 타락한 천사 장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 이 마귀가 되었고 그 부하 천사들이 졸개들이 따르다가 전부 귀신이 되어버렸어요. 천사들이 귀신된 겁니다. 천사장이 마귀가 되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악한 영들이라.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를 하는 이 존재는요, 단수예요. 딱 한 마리, 한 마리. 천사장 단수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복수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사탄이라서 나온 것이 사단인데, 마귀는 헬라어 디아블로스라는 유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디아블로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주적은 뭐냐? 사마귀의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사마귀. 그 이 싸움을요, 사람들이 싸움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싸움하는 게 사마귀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속고 있어요. 문제는요, 이런 영적 존재들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고 약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눈 안 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누가 시겠어요? 사단이 보입니까? 안 보이고 머리에 속, 생각 속에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영안이 열렸던 사도 바울은요, 요 영적 싸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하시든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이요, 1차적으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일단 우리 자신이요,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영적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군인의 전투력, 이 체력이, 전투하는 체력이 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강건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 핵심이 바로
사모늘이요. 사모늘. 어떻게 하면 영적 건강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삶 속에 뭐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 될 때 영적으로 최강 전투 준비를 갖춘 거예요. 사모늘, 오늘의 말씀. 저는요 이 목사로서 평생 생각하지만은 나는 먼저 하나님 옆에 기도하지 않고는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나라의 성령 충만 누리고 쫙 그냥 기도하고 죽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보거나 어떤 글도 보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보고 싶은 게 있어도 안 봅니다. 말씀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부터 복고 시작한다니까 늘 그래요.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아버지 먼저 기도하고 지구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뉴스도 보고 그 다음에 세상 거 본단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사모늘.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무장되지 않으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뻔합니다. 마귀 심부름 시큰한 마귀에게 시큰 이용당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공격.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마귀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관계, 이 마귀가 사용하는 주 무기가 바로 관계예요. 관계는 메도데이아라는 헬라 말인데 여기에 보면 속임, 모략, 교활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마귀는 교활하게 간사하게 성도들 틈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가서 자신도 모르도록 속여버려요. 속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단에게 이용당할 법해야 돼요. 아, 이 사람 지금 사단에 이용당하고 봐야 모르면 같이 속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 중요하게 파고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뭐요? 사람과 감정 싸움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사람만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이미 진 거예요. 사단에 잡힌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요.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저게 이미 잡힌 겁니다. 사단의 방법은 영적 싸움 너 하지 말고 네가 뭘 아냐? 사람하고 싸워. 너 기분 나쁘게 했잖아. 자존심 상했잖아. 이 말 했잖아. 저 말 했잖아. 사람과의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 한 겁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 싸움은.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도들이요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안 싸우고 전부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람 미워하고 사람 판단하고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사람밖에 관심이 없어. 영적인 거 몰라. 그건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에너지 다 소비합니다. 사람하고 갈등하느라 힘 다 빠집니다. 자, 한국 기독교의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정말 전해야 될 복음을 안 전하고 복음 관심 없습니다. 생을 걸고 싸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서로 싸우니까 법에 내놓으니까 법에서 너희들 자꾸 싸우니까 관리사를 내 보내겠다. 그리고 온 게 변호사인데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지금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목사들이 그 국가에서 보낸 변호사 불신자에게 잘 뽑아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부하고 있어요. 목사가 한국 유일하게 한국 교회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인 사단법인 한기총. 여러분
사단은 말이요 한기총이라 겁낸 줄 아세요? 돈 밝힌 놈들, 어떻게 하든지 자리 차지할 놈들, 그 자기 이름 내세울 놈들, 그것들 이용해가지고 나를 한기총 다 박살내버려. 서로 막 한기총, 이 한장총,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내가 대표해야지. 서로 돈 막 써가면서 피튀기로 싸울. 가정도 그래요. 부부 싸움도 그랬습니다. 주로 큰 사건 아니에요. 사소한 거 가지고 막 감정 자동심 건드렸다고 감정 싸움. 평생 하고 있어 평생. 바보 등신 쪼다 딸 쪼. 그 당하면서도 몰라. 주여 우리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주여. 저는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제게 뭐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너 자신 너. 누구에게 핑계됩니까? 마귀의 관계가 그겁니다. 남을 남에게 자꾸 변명하도록 책임 전가하도록.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저 인간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통해 뭐랬죠? 언약 가정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평생 따라서 하세요. 영적 군사. 그래 살아야 돼요. 나는 영적 군사다. 영적 싸움으로 살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 군대는 제대하는 날이에요. 주님 부르신 그 날이 언제요? 죽는 날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날, 주님 부르실 때 그날 이제 영적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제대한 예비군처럼 살아가요. 예비군처럼, 제대한 예비군처럼.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시죠? 예비군 가보면 어땠습니까? 예비군 다 갔다 왔잖아. 제대하면 한동안 예비군 하잖아요. 예비군하고 현역하고는 완전 차이 납니다. 현역 때는 군기가 잡혀가지고 뭐든지 빠리빠리하게 자는데 예비군이 딱 되는, 예비군 모자 서는 순간부터 오줌도 안 되는 싸고 그냥 말을 안 듣습니다. 잘 총도 지지 끌고 가고 뭐 아무리 연설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예비군들은요 절 뛰질 안 해요. 안 뜁니다. 미쳤나 그러고 안 뜁니다. 절대 안 뜁니다. 영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비군입니까? 정예 부대입니까? 생정명,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사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영적 의식을 그렇게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완전 무장입니다. 12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것. 갑주는요 갑옷, 투구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쓴 완전히 무장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머리 구원 투구부터 시작해서 전신갑주 입는 것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입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입고 벗으면 끝난 게 아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장하라. 반복 무장이에요. 반복 무장. 왕년에 내가,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한 전에 아니에요. 매일매일. 사단은요 한 번 공격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무장해야 된다. 계속 무장. 자, 14절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전신갑주는 여섯 가지입니다. 이걸 역으로 보면 사단이 공개한 여섯 가지 주요 통로다 이 말이에요. 여섯 가지 주요 통로. 우선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모여 자꾸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이게 딱 이게 안 맞으면요 바지가 내려가고 불안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무장하지 딱 허리띠를 못 띠게 사단은 계속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을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못해요. 아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사는 거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말씀의 인도 못 받으니 성령의 인도 안 되죠. 성령의 인도 못 받으니 무조건 망하죠. 무조건 안 되죠. 계속해서 고생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을 자꾸 심어주니까 의심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못 받지요. 의심이 생기는데. 사단이 그렇게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요. 강계를 뿌립니다. 계속 의심하도록. 인생간 조정관을 누가 잡느냐. 은혜 받는 사람은 성령이 잡으시고 은혜 못 받으면 마귀가 잡아요. 그래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 은혜 못 받은 사람, 말씀 은혜 못 받은 사람 밖에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갖고 놉니다. 갖고 놀고. 뭐 주일날 교육 가리가 놔둬요. 아무 필요 없어요. 가봐야 뭐 그냥 참석하고 올 거 뭐 아무 소용이 놔둬 그냥. 갔다 또 월요 갖고 놀아요. 말씀의 조정을 못 당하니까 사단의 조정을 받아. 그러니까 뭐요. 이리 이청 저리 이청 일관성 없지요. 왔다가 갔다가 그냥 아무 간증도 없지요. 체험도 없지요. 응답이 없으니까 뭐. 포럼이 됩니까? 포럼하고 겁이나 도망가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지. 자유해야 행복하지.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요. 자유하게 됩니다. 참 자유예요.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다 문제 삭은 다 뛰어넘어 참 자유. 왜 잠을 못 잡니까? 왜 우울증 걸립니까? 왜 불면증이 옵니까? 왜 공황증이 옵니까? 왜 시달립니까?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치유될 텐데. 그러니까 맨날 지 문제, 지 생각에 잡혀가 잠 못 자. 갈등해. 계속 하나님 없어. 지밖에 없어 남은 게. 모든 상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여가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갑옷의 가슴 속에 붙이는 이 구리 조각, 구리 조각. 요 쪽이 심장 쪽이. 응? 요즘 말하면 방탄 조끼지요. 방탄 총을 사도 안 맞잖아요. 방탄 조끼는. 그 방탄 조끼 심장을 보호하게 중요한 기능이죠. 사단이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어디냐? 그게 뭐냐? 의의 부분이에요. 의의 부분. 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정죄의식을. 정죄의식을 심어줘가지고 확신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정죄의식 계속 정죄의식. 그래서요 갈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막 스스로 막 포기하고 믿음이 전진이 안 되지요. 계속 정죄하니까. 정죄하니까. 사람이 착해가 양심은 고와가지고 계속 괴로워하니까 그걸 공격 계속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확신에 찬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강력하게 말해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별 차이 있습니까? 죄 짓는 거 다 그렇고 그렇지. 다 비슷하지.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다 그러죠.
저 인간 저거 아유 저 꼴보기 싫어. 이미 살인한 자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보면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 앞에서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절대로 의롭게 살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그래 속으면 안 된다고. 사단이 이거 가지고 자꾸 주로 가만히 보면요 아주 양심이 착하고 아주 생활 속에 착한 사람도 우울증 걸려요. 정신병 옵니다. 정신병. 그런데 좀 이게 막 완전히 뻔뻔해. 요것도 또 건강해요. 여기 보험적이에요. 그 어느 분이 그랬어요. 어느 신학이 포항제철 원단을 깔아라 그냥. 이 일반 쇠로 깔지 말고 스테인리스로 깔아라. 녹도 안 썰게.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셔야 돼요. 결코 정죄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포르투갈하고 붙는 걸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황희차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1, 2차 나온 적이 없다고. 나온 적이 없는데 이 부상이 있어서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3차 때 잠깐 나와가지고 하나 넣었어. 난리가 났어. 황희차, 황희차. 내가 뭐 참 복음이다, 복음. 늦게 와가지고 막판에 와가지고 완전히 막 퇴근 직전에 와가지고 일당 받아가 똑같은 놈이 잠깐 와가 그 한 방 딱 나. 우리 그래서 야 복음이지 복음이. 여러분 과거에 어때 살았든 상관없어. 오늘부터 새롭게 하면 돼. 이게 복음이야. 자꾸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물으면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부터 아멘.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입어야 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이.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의 신. 평안의 신발이 편해야 사람이 걸음을 쉽게 걷잖아요. 사는 게 편하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 뭐냐? 복음 체질입니다. 와, 아예 오케이, 유게 해봐서 오케이. 복음. 이 마귀는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 특징 불안합니다.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다 근심이지요. 늘 입에서 부정적이지요. 어? 늘 불안하지요. 얼굴에 보면요, 이렇게 평안이 없고 불안스러워, 불안. 나 잡혔어. 나 지금 사단 조종받고 있어, 불안. 그거 인정하면 그날 해방됩니다. 아멘. 그거 인정하면 오늘 해방된다고. 인정 안 하면 평생 잡혀있어. 사단이 이 귀신이 딱 뭐 숨어있어가지고요 조정해요. 내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좀 심하게 우울증 앓는 사람은요 많이 들어있어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이고 있어. 계속 속여요. 나갔다고 괜찮다고. 뭘 나가 또 있잖아. 그럼 또 나와요. 또 나와. 일곱 마리까지 나오더라니까. 여러분요 속에 딱 들어있어가 여러분 조종하고 있어요. 이 여자를 조종하는 거예요. 갖고 계속 안에서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놀아. 그 특징이 뭐냐? 늘 불안, 초조, 염려예요. 그 염려, 불안, 초조 있는 사람은요 그 잡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사역하면 안 돼. 치유받아야 돼. 훈련받고.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받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특징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 안식이에요. 참 평안해요. 건강하지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건강하지요. 어? 잠도 잘 자지요. 잘 먹죠. 소화 잘 되지요. 건강하지요. 참 평안 참 안식인데. 요한복음 13,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 말라. 뭔 욕심이 그래 많냐. 새끼 밥 먹으면 되지. 저 북한에는 그것도 못 먹는데 너 감사하지 않냐. 북한 안 태어난 거 감사하지 않냐. 아멘.
참 평안. 뭔 욕심이 그래 많아. 욕심 때문에 그런 거요. 하나님 내 속에 세상적인 욕심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욕심에 사단이 붙어본다니까. 세상 야망에 붙어버려요. 그 세상 사랑하면 붙어버려요. 네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믿음의 방패요. 자, 악한 자인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물쏘하여 불화살을 쏜다 그래. 불화살을 날려. 화살에 불 붙여가지고 확 쏴요. 무슨 말이니까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도록. 은혜 못 받게. 그럼 뭐가 오느냐. 원망, 의심, 염려, 근심. 요런 요 각종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이게 불화살에 염려, 근심, 불안, 불신앙 계속 쏴버리도록. 교회를 불신해버리도록 그냥. 목회자들 불신해버리도록. 계속 쏘게 만들어요. 가까운 사람 통해서 우울하고 섭섭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 이거 전부 다 영적으로 백해 무익한 거예요. 응? 이 전부 다 네 생각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 버려. 이런 생각이 찾아오거든요. 아, 내가 우울하다. 내가 고독하다. 내가 외롭다. 내가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다. 이럴 때는 아하, 내가 불화살을 맞았구나. 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 내가 맞았구나. 주여 내 속에 있는 불화살을 이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그 순간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단의 주요 공격 통로가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네가 무슨 구원 받아서 웃기지 마. 너 얼마나 지은 죄 많은데 얼마나 죄가 많은데 내가 구원 받아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계속 확신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영접 메시지를 한 후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것이 뭐야? 일곱 가지 신분과 다섯 가지 확신이에요. 이걸 확실히 심어줘야 돼. 그 내용의 중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실한 신분. 이 확실하게 너 영생 받았다. 영생에 보장된 신분이다. 이걸 계속 반복으로 강조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앞으로 네가 사랑한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절대 못 끊는다. 보장된 이 안전 보장된 인생을 말해줘야 돼. 마지막 여섯 번째 무장이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채혈제. 또 말씀드립니다. 사모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대적할 수 있어요. 완전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찾아와도 아무 소용. 찾아오면 계속 와. 찾아오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 전신갑주 여섯 가지를 한마디 요약하면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예수님도 마귀가 찾아와 시험하잖아요. 아, 감히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줄 알면서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육체가 됐기 때문에 시험을 한다고 배고픈 거 곧 건드리잖아요. 돌 떡덩이 먹어. 너 올라가. 너 저기 한번 뛰어내리면 내가 세계 최고 만들어 줄게. 명예. 이렇게 사단은 육체 가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기세요?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강단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포럼 하면 다 드러나요. 강단 포럼. 강단 포럼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굉장히 은혜됩니다.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Victory before fight.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르투갈하고 우리가 이대로 이겼는데 이긴 거 보고 뒤에 보면 어때요? 웃지요? 떨리지 않지요? 나 이겼는데 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겨놓고. 결론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간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사도 바울의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강조한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다음 기도로. 자, 이 현대전은요 이 공군의 접근 항공 지원 없이는 승리할 수 없어요. 공군의 지원 없이는 지상전과 공중전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상 공중에서 포쏘아줘야 되고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하나님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 이 공중 영적 공중전 그 기도예요. 기도. 영적 공중전 기도라고. 말씀은 지상입니다. 말씀은 지상에서 이미 주어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공중전에 하나님께서 막 포사하게 해주신다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하냐? 기도 24. 기도 24. 그렇게 되면 25 시공간 초월. 나 25는 우리 거 아니에요. 시공간 초월에 237의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을 해서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영적 성장과 현장 정복의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정신값질 있고 승리의 플랫폼으로 하나님 영적을 무장하는 영적 군사로서 영적 깨워서 늘 사모늘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